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뛰어난 펑크 연주와 독창적인 네. 음악으로 인정받는 기타리스트이자 프로듀서 편곡가인 코리엄은 소울풀한 연주로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고 커다란 공연장을 매진시키는 등 전 세계에 수많은 팬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네. 저는 잘 몰랐던 연주자, 네. 잘 몰랐던 연주자인데 지금 가장 핫한 그죠? 연주자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유재석 닮았어요. 저는 이제 벌프백이라는 밴드는 알아요. 벌프백이라는 네. 밴드는 아는데 저는 처음에는 아 벌프백의 기타리스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코리 웡이라는 연주자가 굉장히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도 하고 같이 협주도 했는데 그 벌프백이랑 같이 한 연주 실황 자체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대요. 네네네. 엄청 높은 호응을 얻어낸 연주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벌프백의 노래 중에 코리 웡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 코리 웡이라는 곡을 또 코리언과 같이 협주를 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이 코리언이 시그니처 모델과 그가 즐겨 사용하는 이펙터를 사용하여 멋진 펑크 사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와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 씨가 들고 계신 모델이 팬더 USA 코리언 스트라토캐스터. 네. 그리고 지금 위에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두 대의 이펙터를 올려놨는데 원플러의 에고 컴프레서를 또 네. 메인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잭슨 오디오에서 이 옵티미스틱으로 해가지고 코리형 시그네처로 나온 모델인데 그 이펙터를 조합을 해서 은총 씨가 MR의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겁니다. 사운드를 틀어보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죠. 코리형이 있다면 한국의 은총킴 아이고 뭐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코리총 네네. 코리총이 또 있습니다. 이 굉장히 멋있는 연주를 또 들려주셨고 이 원래 이 펑키한 연주를 많이 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연주를 하시면서 기타에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의 특이한 점이라고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4단으로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리듬 기타 치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대단하게 뭐 팬던데 뭐 팬데 특이한 건 없고요. 그냥 이 기타의 설계 자체가 그 코리형 사운드 들어보면 뭐 어떻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좋게 말하면 이제 옷구슬 굴러가는 느낌이다. 나쁘게 말하면 좀 촐랑맞다 하는 사운드가 기본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듬 기타를 치기 굉장히 좋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기타를 사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이 만약에 코리옹이라면요. 네? 일단 코리옹 기타를 사보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펙터도 이제 두 개가 있지만 네? 코리옹이 쓰는 거잖아요. 코리옹이 쓰는 걸 사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뭐 슬래시를 좋아할 때는 당연히 슬래시를 좋아하면 뭘 사야 되겠습니까? 레스폴을 사야겠죠. 그리고 뭐 누노를 좋아했을 때는 뭘 사야겠습니까? 앰프를 사야 되는 거고 스티브 루카스를 좋아하면은 뮤직맨을 사야 되는 거고 존 페트를 좋아하면 일단 사서 써보는 거는 되게 좋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무작정적인 팬심이라기보다 내가 기타의 실력이 늘고 싶고 그 사람의 연주를 워너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라면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톤을 위시하길래 이렇게까지 되나. 그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심각하게 들어갔던 뮤지션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존 메이어 있잖아요. 저는 존 메이어가 쓰는 이펙터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앰프도 그렇고 네. 앰프도 이제 마찬가지고 네. 뭐 이펙 그리고 이제 그 페달보드 조합 보면서 얘가 못 썼구나 못 썼구나 만약에 구할 수 없다라면 최대한 비슷한 걸 네네. 구해서 그 자리에 꽂아놓고 구비해서 톤을 써보고 그리고 뭐 시그네처 모델을 못 구했을 때는 그 모델과 가장 흡사한 뭐 모델들을 이제 최대한 접근해서 그래서 계속 그 세팅으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를 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톤을 어느 정도 얻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톤을 얻어낸 걸 기반으로 나만의 톤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군가의 톤을 막 이렇게 파이셔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내가 막 그 사람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했을 때 뽕에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냉정하게 듣다가 끊고 내 기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질감이 없는가도 들어보다가 나중에 한 곡을 10번 뭐 100번 진짜 1000번을 치면 어느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내 기타 소리가 안 들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쳐서 너무 똑같이 쳐서 음악에 딱 얹었을 때 내 기타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시점이 와요. 네.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3분짜리 곡이면 3분 내내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최고죠. 모든 호흡이 갔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30초 정도 안 들렸다 갑자기 들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살짝 타이밍에 빨아서 내 기타 소리가 들리고 음원에 있는 소리가 나니까 격차가 나면서 아니 혹은 음원에 있는 기타 소리가 먼저 나고 내 기타가 늦게 나서 이런 식으로 나면은 이제 연습이 좀 덜 됐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1000번, 10000번 10000번 여러분 뭐 생각보다 금방 쳐요. 생각보다 금방 쳐요. 그러니까 10000번 이러면 10000번 어떻게 쳐? 근데 한국 그거 계속 치잖아요. 충분히 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여러분 연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를 위시했을 때 그 아티스트의 장비랑 톤을 쫓아가는 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코리옹을 좋아하시면 뭐 코리옹이 그 파란색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건 맞아요. 이 파란색류의 이 장비들을 일단 알고 있는 거 안에서 그리고 저는 코리옹의 앰프 뭐 쓰는지도 좀 위시하셔가지고 네. 시그네처 사시면서 앰프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오늘은 코리옹 시그네처 모델이기 때문에 뭐 다른 기타가 어쨌다 뭐 비교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코리옹 어차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 사고 싶은데 고민해서 볼 거기 때문에 코리옹 기타는 코리옹 기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코리옹의 연주를 위시하시고 뭐 지금 코리옹의 뭐 앨범이라든가 뭐 모든 유튜브로 팔로우하면서 연습을 하고 계시면 이왕이면 필요 없다. 이왕이면은 좀 코리옹 예, 쓰는 장비를 똑같이 따라가셔서 그 사람의 톤을 완벽하게 캐치하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파시고 근데 코리옹이 내 마음속에 영웅이라면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이제 그 내려놓을 때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앞에 앞전에서 존 메이어 말씀드렸
뭐 들었습니다만 존 메이어 같은 경우는 신인 시절에 스티브 그죠. 레이본 어, 어. 시그네처를 썼었잖아요. 실제로 그걸로 앨범도 냈었고 라이브도 했었고 지금도 한 번씩 종종 들고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신만의 톤이 나온 거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모방과 재창조, 모방과 재창조. 하여튼 코령 시그네처는 코령이니까 그냥 사셔서 쓰십시오, 그냥. 저는 오늘 은총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은총 씨는 그런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그 사운드를 연구하고 싶을 때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던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개뿔도 없는데 에이 남이 썼다고 나안 쓸래 이런 태도를 항상 취해왔었는데 들으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코리형을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은총 씨가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아,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리형 시그네처 팬분들 아니시더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어요. 약속을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모처럼 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